환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진료하는 중에 한 40대 후반의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수개월 전에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참으로 여러가지 골절상을 입고 약 3개월 동안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끔히 낫긴 나는데 그 후로부터 잠을 못 이룬다고 그래요. 또한 식욕도 감퇴되고 모든 일에 의욕이 없어져요. 심지어는 죽고 싶은 생각으로 말이에요. 정신과 병원을 여기저기 찾았는데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그랬어요. 일단 항우울제로 치료를 받긴 했지만은 잠시 호전됐다가 다시 또 수면제 먹고 우울증 약 먹어야 정상적인 삶이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골절상을 당한 육체는 회복이 되었는데 그러나 자신의 삶 속에 다가왔던 그 갑작스러운 충격, 이런 충격으로 인해서 정신이 이기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에 병이 든 것입니다. 정신적 장애자가 되고 마른 것이에요. 이와 같이 갑작스럽게 당한 큰 사고는 우리의 몸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의 충격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충격이 어느 한순간에 심한 불안증으로 나타나고 호흡곤란이 생기게 되고 나아가서는 자살 충동과 같은 정신적 장애를 낳게 되는 그러한 외상후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누구나 그 스트레스를 잘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웬만한 스트레스를 받아도 별로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조그만 스트레스가 있어도 금방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금방 아주 의기소침해지고 아주 신경질이 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그 심리학자인 주빈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스트레스라는 것은 벽돌의 강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 압력을 주는 거예요. 무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게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은 어떤 벽돌의 경우에는 갑자기 팡 하고 부서지는 그러한 항복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계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에게도 어떤 사람은 강한 한계점, 높은 한계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낮은 한계점이 있어요. 조그만 충격이 와도 마음이 불안해지고 염려하고 불면증에 시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러한 한계점을 넘어섰을 때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불안증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당한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명상을 하거나 또한 마인드 컨트롤을 하거나 최면요법을 통해서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빈 교수가 한 말씀 가운데 가장 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이 무기가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 말씀이 모든 스트레스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한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시편 107편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적자 생존의 삶이에요.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그냥 제외되고 왕따당하고 더 이상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뜀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뜀을 당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이는 이 압박을 견디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서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 환난이란 그 말의 그 원어는 둘립시스란 말이에요. 둘립시스. 그것은 바로 억압 또는 짓눌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짓눌림이란 말은 라틴어로 네프레수라라는 그러한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그 유럽에 가면은 큰 즙틀에다가 포도를 잔뜩 담아놓고 사람들이 들어가 이만큼 그 장화 옷이 있잖아요. 그걸 신고 그냥 사정없이 밟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밑에 그 포도즙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나중에 포도주를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런 환란이란 말은 프레쉬요. 그냥 압박과 아주 짓눌림을 말하는 것이 바로 환란의 의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이란 말은 영어로 depression이죠. 이 depression이란 이 말이 짓눌림에서 나온 거예요. depress라. 예. 그리고 이것은 환란이란 말에서 나온 동일한 언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뭐를 당한다? 환란을 당한다. 예. 환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누구도 그 환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환란을 당하지만은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그 환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것은 100% 세상적인 현실인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각오하지 아니하고 환난을 피하려고 하고 환난을 없이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이 올 때 아, 세상이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각오를 하고 환란에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환란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억누를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참 두려움에 떨고 염려와 근심에 떠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이건 사람이면 본능적으로 누구나 다 그러한 염려가 있고 불안증에 사로잡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세상에 이러한 현실이 바로 환란이 있는 것인데 두 번째는 그러나 뭐하라고요? 담대하라. 예? 이것은 바로 세상의 현실이 그렇지만은 그것을 전환해서 변환해서 담대하게 변환을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 100%의 현실이 이제는 다른 전환점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환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또 공군과 역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참으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그 환란에 대적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100%의 세상적인 현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전환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환난에서 이기는 비결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 번째로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궁극적인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와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가장 비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사람이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이러한 공궁에 처하고 환난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온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동일하게 뭐 죽이려고 온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것은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바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관자인 게 누구예요? 바로 너희 대아비,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대적자인 세 가지의 대적자가 있죠. 첫째는 뭐예요? 세상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마귀요. 세 번째는 뭐예요? 내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귀를 대적하라. 항상 깨어 경성하며 마귀를 대적하라. 내가 세상을 뭐했노라? 이겼노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는 새로운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살다가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다가 떠나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다른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안해서 또 염려해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현실과 영적인 현실이 잘 균형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그 승리의 그 영광 속에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그 세상을 이기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 속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맡겨? 뭐하라고?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겁니다. 예. 이 맡긴다는 말은 그 영어 성경에 보면 cast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 또 독일어 성경에 보게 되면 werfe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사정없이 던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염려가 있으면 마치 야구의 피처가 있죠. 던지는 투수가 있죠. 그 투수가 어디에다 던져요? 포수에게 정확하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포수가 그 투수가 던진 것을 잘 받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피처 같고 예수님은 누구와 같아요? 포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있을 때 그 염려를 바로 포수 대신 예수님께 던져버릴 때 그 염려는 우리 가운데서 깨끗이 소멸될 수 있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스트레스가 있든지 어떠한 질병의 문제가 있든지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또한 울고불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고 있어요. 마치 포수처럼 여러분의 염려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 짐을 짊어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러한 환란의 멍에, 염려의 멍에, 두려움의 멍에를 과감하게 깨뜨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것은 바로 우리의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고 들어주리라.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이 말씀의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마치 그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이 있으면은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면의 그 저울이 평형을 이루어야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쪽이라도 추가 더 무거우면은 그 저울이 어떻게 됐어요?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쪽 저울은 어떠한 저울이냐면은 세상의 무게를 두는 거예요. 세상 염려, 자녀 염려, 학업에 대한 염려, 또 사업과 일터에 대한 염려, 또 경제적인 어려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이럴 때 세상의 현실 속의 무게가 쫙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옵니까? 불안이 오고 염려가 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영적 현실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의 무게를 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것은 바로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전환점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영적 현실에 무게를 두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그게 균형을 이루게 되고 평형을 이루게 된다. 이것이 바로 불안과 염려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부부가 참 부부 사이에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사이가 잘못하면 깨질 것 같아요. 잘 대화도 안 합니다.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집에 와서도 보통 때는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인꼬부위인 것처럼 하다가도 집에만 들어가면 싸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정말 이러다가는 우리가 깨지겠구나. 이러한 고민 중에 고민을 하다가 상담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적인 부부 치료 상담을 했는데 그 상담자가 각 그 부부에게 그 설문지를 줍니다. 꽃잎 모양으로 잘 장식된 종이에다가
질문에 답을 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 부인에게 질문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설문지에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대답하기를 예수님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나는 비밀이 없이 모든 것을 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또한 문의를 했는데 그 남편은 뭐라고 썼냐 하면은 지금 현재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더니 나는 존중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답을 썼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남편은 자신의 부인이 너무 자기 중심적이에요. 우월감을 가져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자기를 존중해 주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부인의 생각은 또 달라요. 남편에 대해 불만이 차 있어요. 그래서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떠한 그 불만을 해소하기를 거부하고 그저 예수님께 나가 기도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예수님으로 나는 참 만족을 드리고 내 비밀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그 부부가 구제될 방법이 뭐가 되겠어요? 사실은 그 남편은 세상의 현실 속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내 마누라가 좀 나를 존경해주고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졌는데 부인은 영 엉뚱한 거예요. 남편에 대한 존경심 보고 대화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에 바빠.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있는 불만을 다 털어내놓고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될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 이것이 바로 부인의 태도는 어떤 태도인가? 바로 영적인 도피처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이용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한. 우리가 신앙의 태도에 있어서도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세상의 현실에 너무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에 차 있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세상의 현실을 직접 맞닥뜨려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그걸 도외시하고 하나님께만 그저 도피해 가는 거예요. 예, 이러한 것도 사실은 영적인 교만이에요. 스스로 아는 체하고 스스로 심판하고 판단하는 상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적인 망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예배도 충실하게 참석한다고 하지만은 집에 가보면은 형단판이에요. 뭐 아이들이 제대로 뭐 밥을 먹었는지 뭐 제대로 옷은 잘 입히고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 남편이 와도 뭐 그렇게 그냥 대화를 거부하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러한 그 양면의 균형이 상실한 신앙의 상태는 이것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현실, 세상에 여러분 다 직분이 있잖아요. 어머니로서 직분, 남편으로서의 직업이 있죠. 또 가정을 돌봐야 될 그러한 마땅히 가정을 돌봐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합심하여 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영혼을 구령하고 이러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이 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현실. 그래서 이러한 양면의 균형을 잘 잡아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안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잘못하면 파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학자가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그 정신 상태를 한번 시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이 노이로제,
이 신경증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습니다.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든지 뭐 신경성 위장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든지 편두통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시민성 질환들이 있는데 그러한 시민성 질환에 많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현실과 영적인 현실이 균형이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때로는 말이에요. 그 우리의 죄책함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바라고 바른 생활을 하기를 위하여 계속 부담을 줄 수가 있는 것. 또한 마귀는 잘못된 어떠한 과잉 영성으로 잘못된 어떠한 광신적인 종교적 망상으로 이렇게 빠지게끔 해서 현실을 도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앙 좋다고 하면서 이 부흥에 저 부흥에 돌아다니면서 말이에요. 이 가정은 돌보는다면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 십자가라고 그러죠. 자, 위로부터는 뭐예요? 우 아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수직적인 관계예요. 은혜로운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수직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또 뭐로 되어 있어요? 수평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교차되었을 때에 진정한 십자가의 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횡적인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가족 간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의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가. 자, 영적인 현실은 수직적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횡적인 것은 뭐예요? 세상의 현실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의 행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의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렇게 말해요. 예. 자, 가르침을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제자들은 또한 그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 자신의 그 위치가 세 가지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는 뭐예요? 내 관심이, 내 생각이 지금 주위의 이웃사람들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배려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첫 번째 생각을 해야 돼. 두 번째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것인가.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 삶의 비중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이웃사람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터, 일터를 여러분 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더 사랑합니까? 예? 답이 뭐예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이 좋아서 맨날 그저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고 이것만 해. 뭐 남의 주위에 어떻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아.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관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주위의 그 이웃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한 90%고 하나님과 교회와 그 나라를 위해 생각하는 게 10%.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너무 세상적인 현실에 비중을 둔.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짜증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면증 생기고 말이에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아마 그런 것 같네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가 90대 10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세상 속에 있는 가족들, 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치료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기도할 때, 더욱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충성할 때, 이것이 균형을 잡으면은 마음의 평안이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성서 심리학적인 평안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예. 여러분,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있어요. 이 마틴 루터는 그 수많은 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책을 썼고 얼마나 많은 강연을 했어요. 그런데도 마틴 루터는 하루에 4시간씩을 기도했어요. 4시간씩. 예.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루터 박사님,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일을 하고 또 어떻게 해서 그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그 마틴 루터가 뭐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많은 만큼 또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삶이 내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러한 두 세계 속에서 우리가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불안을 극복하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전환이 되는 거예요. 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환난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여러 가지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 주님 앞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염려를 주께 보아라, 맡겨버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예.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시편 107편 19절 이하 20절 하는 말씀 중에 저희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저가 뭐를 보냈어요?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져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인맥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사람들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백방으로 노력을 하지만은 그러나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예? 우리는 그 한계를 알고 깨닫고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빨리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참으로 우리는 힘이 빠지고 맥이 빠져요.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빠집니다. 이것은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자꾸 디프레션, 그 누르는, 억압하는 환란을 통해서 우리를 억압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떨어지게 한다.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참 마귀가 좋아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뭐예요? 토쳐내는 기도를 하라. 너희는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요. 모든 염려를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영적인 생명의 역사가 주의 말씀 안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의 불안을 파쇄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담대하게 든든하게 되어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 그랬어요? 양이합니다. 예?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근심하고 염려하면 뼈가 마른다. 여러분 뼈라는 게 뭡니까? 피를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뼈 속에 골수가 있어요. 그럼 골수가 뭐 하는 짓이에요? 골수가 하는 일은 뭐예요? 바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우리 몸 속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영양을 공급해주고 또 백혈구는 병균이 들어오면 대적하는 그러한 일을 하죠. 병균과 싸워서 이기는 일을 하죠. 또한 혈소판은 우리의 피가 잘 응고될 수 있도록 또 하는 거예요. 밖에 피가 나면 계속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봐요. 어떻게 돼?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뼈가 마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근심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육체적인 생명이 떠나가도록 참으로 비참한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우리의 일생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근심이라 이거. 그래서 이 근심을 이기는 길은 바로 세상의 현실 속에서 치우쳐 있는 그 추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영적 현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여러분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렸을 때 너희 몸을 거룩한 뭐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은 평안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불면증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불안과 염려로 인한 여러 가지 각색 질병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과적인 질환의 약 80% 이상이 심인성 질환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심장 부정맥 박동 잘 뭐 제대로 박동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염려하면 금방 심장이 막 맥이 방방방방 뛰면서 또 심해지다 보면 그 심장세포가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박동수가 고르지 못하게 되고 갑작스럽게 말이요 심장 마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평화가 오게 되면 마음이라는 게 하트 아니에요. 하트는 뭡니까? 심장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과 심장은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남을 여러분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막 뛰죠. 싸우려고 하는. 그래서 온 몸에 피가 말이에요. 주로 근육과 손과 발에 임하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 어떻게 돼? 심해지면 하얗게 되죠. 처음에는 벌개졌다가 나중에는 하얗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갑자기 팍 쓰러지는 겁니다. 예? 왜냐? 뇌에 빈혈이 생기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뭐예요?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뼈 속에는 바로 피가 있습니다. 피를 만들어줍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해서 해방되고 여러 가지 세상의 환란 속에 있는 당하는 여러 가지 압박에서 여러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세상의 무게의 줄을 영적인 생활 속의 주로 바꿔놓으라 이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의 삶이 평양을 이루게 됩니다.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영적으로 치우쳐도 안 돼요. 그러면 종교적인 망상이 들어갈 수 있어요. 환상과 계시와 꿈과 뭐 이런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이러한 일에 치우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인생의 다림줄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찔러 쪼개는 영광을 찔러 쪼개는 수술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어떠한 감정이나 이런 것에 치우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금방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오늘 모인 이 자리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간절히 부르짖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던져버리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예? 사망의 권세를 멸하는 것입니다. 예? 마귀의 모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히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내 삶 속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혈루병을 아는 열두의 혈루병을 아는 여인이 일생 동안 모든 재산을 다 명의란 명의를 찾아다니면서 재산을 탕진하고 말았어요. 더 이상 돈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예수님 만나면은 내가 고침을 받을 것이야.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오.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앉은뱅이가 일어나더라.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혈루병을 앓은 여인은 사실을 부정한 여인이에요.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아마도 남편으로부터 부정해서 이혼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부정한 여인이었지만은 예수를 만나면 내가 나음을 입이라 확실한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는데 믿음이. 그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을 때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예수의 옷만 손을 대로 나음을 입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믿을 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닿기만 해도 그 말씀을 듣기만 해도 내가 나음을 입으리라 하는 그 믿음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에 예수로부터 능력이 나간 거예요. 치유의 능력이 나간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나는 것이에요.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성령의 다이나마이터 같은 두나미스의 능력이 바로 그 여인의 혈루병의 근원을 갖다가 싹 씻어버리고 마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 세상의 현실에 불안이 있습니까? 환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세상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해결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오늘 너희가 이 세상에서 뭐를 당하나? 환란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이제는 그 세상의 현실에서 영적인 현실로 전환하는 그러한 믿음의 놀라운 역사,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전환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믿음의 전환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의 능력이 모든 환란을 극복하고 우리 주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환란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이 한번 밀어버리고 우리 주님이 한번 명령하면 파도도 잠잠해지는 거예요. 어떠한 광풍이 불어도 우리 주님이 잠잠하라 명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 힘들고 지친 모든 자들은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명한 해결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것을 생각만 해도,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기만 해도, 여러분 불멸에 물려 죽어가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 세상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다, 불평과 원망하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불뱀을 놓아줘서 그 불뱀에 묵어서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불뱀의 독이 무섭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이 바로 불뱀이 이글거리는 곳이에요. 거기에 물려서 그냥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이병원 저병원으로 끌려당하고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신음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삶인 것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노뱀을 바라보게 되면 살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불뱀에 죽어갈 때 노뱀을 바라보니까 다 병에서 해방이 됐어. 독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독에서 해방되는 것은 유일하게 장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은 사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평안과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순복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세상의 어떠한 경우도 죽음도 이기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현실 속에 여러분 이제는 영적 현실이 내 자신과 내 주위의 이웃과 가족들에 대한 근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 헌신할수록 그럴 때일수록 더욱 교회에 나오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놀라운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불안과 염려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가나안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